36살 최모 씨는 지난 6월 스포츠 토토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되자 아내와 어린아들을 뒤로한 채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정부도 인정한 합법적인 게임인데 어떻게 중독에 이르게 된 건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라 합법적인 거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스포츠 토토의 한 회차당 구매 상한액은 온라인으로는 5만 원, 판매점에선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인 계좌를 살폈더니 한 번에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100만 원 넘는 돈을 송금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판매점에 SNS로 구매를 요청한 뒤 송금한 건데 그렇게 3년 동안 판매점 두 곳에서만 2억 3천만 원어치 스포츠 토토를 샀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판매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가 판매를 못 해주겠다. 네. 그러면은 딴 판매점 바로 옆에 있는 판매점 가고. 10만 원 구매 제한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이번엔 취재팀이 한 판매점을 찾아가 스포츠 토토를 사봤습니다. 같은 회차의 게임을 10만 원어치씩 두 번 샀지만 아무런 제지도 없었습니다. 또 같은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네? 좀 기다리세요. 이곳에서 20만 원어치를 산 뒤 인근 판매점에서 10만 원어치 이상을 또 살 수 있었습니다. 판매점 여러 곳을 돌면 몇 백만 원어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사행성으로 가는 방향을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 문제다. 정부의 무관심과 스포츠 토토 수탁 사업자의 방임 속에 도박 중독을 막을 구매 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한 현실,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경륜 경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용자 인증카드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정영택입니다.